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관장 황진단 대 포스코 캠텍의 대결입니다. 3지명 김명훈 선수 대 2지명 나연 선수의 대결. 중앙에서 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패감을 여기를 좀 사용을 했고요. 여기가 네. 가장 손해도 없고 패감이 가장 확실한 수죠. 여기는 일단은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냥 확실한 곳부터 두고 있습니다. 백이 마지막 이제 다음에 패감이 뭐 여기 정도인데 이건 다 악수 패감이에요. 약간 네. 악수이기도 해서 백은 이제 손해 패감을 둬야 됩니다. 패감이 없네요. 만약 흑이 패를 이기게 된다면 백의 대마도 다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서 옥집이 되니까 백은 자체로 활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런 데를 아예 둘 수 없다는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거는 저 고육지책입니다. 사실 바둑 두면서 가장 좀 괴로운 경우가 이럴 때인데요. 지금 중앙으로 나올 네.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나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나온 이후에 시달림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아직 끝나지 않은 네, 거죠. 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쪽을 두면서 옥집이 되니까요. 네. 집이 안 납니다. 한 집밖에 여기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계속 이제 공격이 예정이 되어 있죠. 공격도 안 해도 지금 흙이 안 나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공격을 안 해도 안 나쁘다면 나연 선수는 정말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나쁘진 않네요. 그러니까 흙이 심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만 지켜내면은 이제 집으로는 열 집이라도 앞섭니다. 아, 근데 거기까지 되나요? 여기를 두려고 마지막. 하다 잠시 멈췄죠. 네. 이게 되면은 네. 다섯. 집이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공격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죠. 여덟. 끼우는 게 없다라는 얘긴가요? 네. 지금 이쪽이 걸려 있어서. 여기를 두고 이쪽을 잡으려면 여기를 둬야 됩니다만 네. 단수 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자충이 걸렸고 백이 다음이 없습니다. 네. 느리면은 오히려 백이 안 죽으면 다행입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뒤로 후퇴를 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데 아주 괴롭네요. 지금 가뜩이나 바쁜데 지금 이제 흙은 여기서도 멈춰 놓겠죠. 그러니까 이어서 이렇게 해도 진행이 되고 네. 실은 더 무서운 게 여길 둬서 이쪽을 두 개 한 다음에 공배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쪽에. 네. 그럼 이렇게 공격을 간 다음에 이렇게만 들어가도 여기가 도로 지금 미생마가 돼버립니다. 실은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정말 바둑 형태로 셋, 봤을 때는 넷, 백이 공격을 했던 다섯,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열거져 있는 거죠? 그만큼 공격이란 게 하기에는 기분은 좋은데 항상 공격을 하면 득점을 올려야지만 이득이 생기고 수비하는 쪽에서는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수비가 좀 더 좀 쉽다고 봐야 되죠. 고수들일수록 타겟을 더 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이 팬들도 그렇고 이제 저희도 이 공격형들이 좀 성적을 더 내고 그런 바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이 짧고 또 초반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현대 바둑에서는 공격형들이 설 자리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초반의 연구가 그만큼 중요한 거군요. 네.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초반의 틀이 짜져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초반에 트이라는 게 연구가 다 되다 보니까 어떤 이 공격형들이 약간 넷, 의외성을 다섯,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다섯, 거죠. 일곱, 여덟, 아홉. 아, 승부수입니까? 지금 어차피 백이 뭐 이런 데 지키고 있으면 못 이긴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두면 결국 여기도 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씌우면은 정말 위태롭지 않습니까? 승부수 던졌습니다. 뭐 이래지나 저래지나 좀 똑같다는 거죠. 그냥 나연 선수 이거 두 점 잡는 거는 네, 뭐 나연답다고 밖에는 네. 할 말이 없네요. 자, 오늘 오랜만에 나연 선수의 공격 볼 수 있는 건가요? 또 모르죠. 이렇게 간 다음에 이것조차도 안 갈 수 있죠. 네. 네. 그냥 여기 하고 네, 먼 산 쳐다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왠지 안 갈 것 같은데 네. 김만수 위원은 어떠신가요? 글쎄, 저도 안 갈 것 같네요. 마지막.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 이제 그동안 많이 봤죠. 둘, 근데 공격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항상 네. 안 하더라고요. 항상 같은 네. 바둑인데도 다른 바둑을 두고 있는 기사가 나연 네. 선수 같거든요. 네. 그만큼은 형세 판단이 월등하다 보니까 네네. 뭐 웬만해서 읽지 못하는 부분을 이 선수는 읽어내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지 한번 지켜볼까요? 네. 아마 지금 계산으로 따지면은 현재 뭐 박정환, 박영훈, 나연 선수가 가장 탑 3가 아닐까 네. 봐요. 계산력으로 다섯, 보면요. 공격을 어떤 걸까요? 공격을 간 거죠? 네, 이거 간 거죠. 간 거라고. 나연 선수에게 이 정도는 간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흙이 뭐 약간 이제 느긋하게 따라 붙는 건데, 예를 이렇게 다 이제 살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보너스로 다 선수가 됩니다. 이런 데가요. 네.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표정에서도 괴로움이 넷, 묻어납니다. 김명훈 다섯, 선수. 여섯, 일곱, 여덟. 네, 안으로 더 그냥 들어가 버렸네요. 네, 공격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라는 건데 흑은 백은 요걸 노리는 거죠. 이제 있게 되면은 저기 패이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근데 백 흑이 여기를 두게 되면은 패도 사라지고 보시면은 들어가는 수도 막을 수 있고요. 뭐 흑은 공격의 이득을 충분히 노리고 마지막. 있습니다. 하나, 둘, 백이 셋, 괴롭네요. 넷, 그렇다고 다섯, 백이 완벽히 여섯, 살아있는 형태도 네. 아니고요. 여덟. 이 바둑도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갈수록 국가대표팀의 멘트가 네. 갈수록 문학적인데 7-3인데 나연 선수의 네. 마무리 솜씨가 더 기대가 된다. 네. 라는 평가입니다. 마지막 지금 하나, 돌이 담는 소리가 들리는 것 네. 같아요. 네. 아, 이국이 종국이 됐군요. 네. 네, 윤창희 선수가 돌을 걷었는데요. 네. 자, 네, 여기서 나왔던 게 이제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점을 버려야 된다면은 아. 젖힌 수가 좀 뭐 좀 실수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신진서 선수의 네. 최근 기세가 정말 무섭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네. 윤찬 선수가 최근에 좀 부진에 빠져 있는데 네. 6연패 중인데요. 일단 조금 더 기세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1라운드 박정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었는데 당시 제가 승리 세리머니를 좀 놓쳤었거든요. 자,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 대선에 참가하는 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의 승리. 네.
사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주장이 된다는 것, 책임감이 막중하고 부담감이 네. 있기 때문에 성적을 못 내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네. 신진서 선수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배짱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합격점을 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주장 신진서 선수가 승리하면서 스코어는 1대 0. 정관장 황진단이 앞서 나갑니다. 자, 나연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바둑. 네. 너무 백이 좀 힘겨운 상황입니다. 백이 한 집을 냈는데 한 집이 불안하기 때문에 백 흑은 백을 공격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서서히 연결만 해놓으면 백은 공배를 계속 둬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득점을 올리게 되면 차이가 조금씩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흑의 마무리가 더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했던 거군요. 마지막 하나 둘 어딘가 셋. 백도 승부수를 네. 띄울 네. 장면이 있다면 여섯, 그래야 할 텐데 7, 8 네, 중앙이 너무 얇죠. 네, 지금 이제 뚫리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 일단 거기부터 막아 뒀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다 공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은 받아준다기보다는 이런데 이제 슬슬 이제 포위하면은 뭔가 갈수 하려고 할 때 이런데 좁혀가서 차이를 조금씩 벌려 놓겠죠. 이 바둑이 하나, 좋을 때 둘, 많이 셋, 범하는 오류가 네. 한 방에 여섯,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일곱, 많습니다. 네. 근데 특히 상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버텨오면은 유리한 쪽에서 질리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쪽에서 오히려 대만 잡으러 가요. 근데 그러다 역전당한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나연 선수의 마무리를 잘 보시면. 또 이제 배우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집의 모양을 없애는데 이거 무조건 못 잃습니다. 이거는 100% 잡힌 돌입니다. 이걸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나중에 이게 좀 계속 또 보너스로 잡는 게 남습니다. 이제 보통 제가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긴 하는데 이게 어쨌든 계속 맞아. 하나, 둘, 뭔가 이게 피해가 넷, 너무 조금씩 넷, 계속 누적되죠. 여섯, 그럼 뭐 이제 살아도 산 게 아닌 상황이 되죠. 지금 행마도 약간 네. 애매한 거 아닐까요? 네, 잊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지금 나연 선수가 고개가 쓱 들어왔는데 네. 이거 좀 살았나? 지금 그런 생각이죠. 이게 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수익기가 이제 쓱 가는데 손은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모양에서 굳이 뭐 잡냐라고 이제 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나와 끊어도 살 수 있는지. 다섯, 여섯. 네,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걸로는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백이 이걸 받아주지 못하죠. 또 무조건 끊겨버려서 산 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패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꽃놀이 패라 뭐 백에 둘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둬서 네, 모양을 좁히면은 이거 한 채로는 흑의 세 채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좀 어쩔 수가 없네요. 나연 선수가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흑이 이제 백이 이거를 밀어갔을 때 백이 받기가 참 어려워요. 이쪽 두 잔이 이게 너무 좀 모양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네. 나가는 수 말고는 하나, 다른 수가 있나요? 둘,
거의 없죠. 네. 이쪽으로 이어야 되는데 네. 네, 비슷합니다. 네. 이거와 이거를 지금 네, 그냥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이거 공격을 하면서 중요한 게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으면은 나중에 잡으러 가도 되고 안 잡으러 가도 되고 어떤 뒤탈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돌이 끊어져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항상 나중에 뭔가 열번집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 연결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됩니다. 네, 저는 저 이제 승부수인데 승부수라고 부르기 어려운 네. 뭔가 좀 변화를 꾀하려고 좀 둔 거죠. 네. 두긴 뒀습니다. 제일 바라는 거는 잊지 않아 주길 바라는 거죠. 어쨌든 뭐 끊어서 뭔가 해보려고요. 네. 지금 여기 이제 해보고 싶은데 좀 수가 없네요. 백도 끊기는 약점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도 선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자체로 수가 안 됩니다. 이쪽을 뭘 둬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지금 너무 괴롭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네. 뭐 더 좀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상황입니다. 어디서부터 꼬였던 걸까요? 공격을 이 돌을 잡으러 갔는데 백은 한 집도 안 나고 이렇게 집이 좀 많이 났죠. 열 집 났습니다. 공격관 측에서 망한 거라고 봐야죠. 뭔가 그 전에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따라 바둑이 네. 빠른 시간 안에 좀 기울었네요. 네. 지금 뭐 이국도 한 시간 반도 안 됐는데 네. 끝이 났고요. 네. 대보면 이제 지금 신예들의 바둑이죠. 신진서, 김명훈, 윤찬이, 나연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부를 좀 빠르게 걸어가는 경향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게 뭐 이 허재 선수와 박정환 선수 대국도 단명국이었어요. 최근에 두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2연전을 펼쳤는데 두 판 모두 불계승 불계패 150수 남짓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추세가 예전과는 달리 뭔가 승부를 좀 빠르게 걸어가는 추세라고 봐야겠죠. 마지막. 어떤 미 선수의 뭐 인내심이 떨어진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어떤 트렌드라고 봐야 됩니다. 참 그 박정환 구단과 네. 커제 구단의 바둑을 보면서 네. 분명 최강과 최강의 대결인데도 네. 승부가 빠르게 난다는 게 또 네. 신기하거든요. 서로 이제 또 워낙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 인류 초인류들의 바둑에서는. 점점 갈수록 초반과 종반이 어쩌면 이제 딱 공산품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 초반도 아. 그렇고 허재 선수는 초반 때 거의 10분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박정원 선수도 엇비슷하고요. 종반도 이제 인류들 사이에서는 딱 나오는 딱 그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진행은 큰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딱 돌을 던져버리는 모습이 어떤 최근에 역시 좀 그런 경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좀 자신감이기도 하죠. 찰나의 순간이 중요하다는 게 오늘 이 두 판의 바둑에서도 보여지고 네. 있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선수들은 굉장히 좀 이 굉장히 좀 차가운 환경 속에서
지금 힘들게 두고 있다 봐야죠. 네. 그러니까 단 한 번에 모든 게 결정된다고 보면은 7, 8, 9 승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둥근 약간 던질 곳을 찾겠다는 그런 뉘앙스죠. 지금 여기 두면 돌이 이제 끊기는데 원래 여기 둬야 되는데요. 그냥 던질 곳을 찾으려는 그런 명분 삼아 둔 수 같습니다. 아, 나연 선수 근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안 두나요? 셋 넷 다섯 왜 고민을 할까요? 네. 혹시에서 혹시 뭐가 있나? 지금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이 뭐 굳이 승부수라면 여기를 이어서 이제 패인데 이거는 워낙 뭐 패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니까요. 네.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돌을 거뒀네요. 네 시간을 네. 멈춘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좀 공격 상황에서 뭔가 백이 분명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저희가 네. 잠깐 놓쳤었거든요. 아마 지금 그 장면으로 김명호 선수가 빠르게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격의 방향이 좀 문제가 네. 있었나요? 일단 뭐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보지는 못해서 네, 약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의 공격 혹은 타기하는 과정에서 초반 분위기는 좋았는데 네. 약간 이제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 바둑도 승부는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나연 선수의 승리입니다. 가장 알 수 없는 5-5 승부라고 평가를 받았던 3국. 결국 나연 선수가 승리를 거머쥐는데요. 올해도 역시 나연 선수 출발 좋습니다. 2연승을 차지하네요. 나연 선수의 승리로 스코어는 1-1입니다. 자, 장고 바둑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1-1로 시작합니다. 정관장 황진단 대 포스코 캠텍의 대결. 자, 현재 장고 대국에서는 한승주, 변상일 선수가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바둑 내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간은 서로 엇비슷하게 사용을 네. 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좀 이쪽에서 좀 이제 흙이 좀 늘어서 둔 장면인데요. 일단 이쪽이 대략 뭐 15집, 이쪽이 10집, 이쪽이 좀 친입이 남아 있어서 네, 한 요 정도만 이제 보면요. 네. 대략 여기서 20집입니다. 네, 이쪽이 흙이 100이 대략 20집, 이제 35집, 한 40집, 5집, 40집 좀 더 강한 한 5집 볼까요? 40에서 45 정도. 네. 흙은 흙도 그 정도 나나요? 네, 흙도 45죠. 지금 중앙 빼고. 100에게는 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좀 이쪽이 얇고, 네, 뭐 지금부터 바둑 같은데요. 어렵습니다. 다만 느낌이 이제 이쪽이 흙들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흙은 뭐 흙이 약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대신 100 차례고요. 네. 네, 좀 팽팽하게 올렸습니다.
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김영삼 감독이 한승주 선수를 장고바둑에 내보냈는데요. 네. 뭐 일단 지난 시즌을 보더라도 이창호 선수가 장고바둑에서 성적이 좋았었고 네네. 또 한승주 선수 하면 속기영 기사의 속기바둑이 능한 기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장고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글쎄 아마 이 두 감독 모두 어떤 데이터로 다루는 데 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장고판에 이창호 구단 하면은 뭔가 좀 확률 높은 쪽으로 최대한 김성룡 감독이 붙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너무 읽혀버리면은 또 다음 오더에서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이제 과감하게 이창호 구단을 1번에서 5번으로 쫙 내려버렸습니다. 네. 허를 찌르는 거고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이제 네 선수에서 장고판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신진서 선수를 장고판에 쓰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죠. 이제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도 거의 속기판으로 나옵니다. 네. 제일 좀 일장을 장고판 두기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네 명의 또 장고판 승률을 받겠죠. 한승주 선수 쪽이 어쩌면 좀 제2 옵션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시험 가동을 해보는 거로 봐야겠습니다. 네. 김성룡 감독도 변상일 선수를 내보내면서 한승주 변상일 3지명과 4지명이 만났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는 변상일 선수가 3대 1로 앞서가고 있지만 바둑 리그에서만큼은 1대 1 동점을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네, 흙이 바로 끊어갔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도 최근에 보면은 네, 좀 다른 면모가 분명히 있거든요. 최근에 좀 굉장히 강력해졌다. 뭐 싸움 피하지 않는다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네. 아마 네. 지난 시즌 대마를 제일 많이 잡은 선수도 바로 이 선수일 거예요. 네. 아, 네. 지금 정관장의 김영상 감독이 이창호 구단을 5번을 뺀 이유가 있네요. 역시. 어떤 이유가 있죠? 네. 지금 역시 저도 이제 데이터를 이게 한번 보니까 네. 변상일 선수가 이창호 구단에게 3승 1패예요. 네. 통산 성적이. 그럼 변상일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1번이 자주 나오는 게 확실하다면 역시 이창호 구단 잡으러 간 거네요. 변상일 그래서 선수가. 김성룡 감독이 네. 변상일 선수를 내보냈고 또 그걸 읽어서 김영상 네. 감독이 그러네요. 한승주 선수를 내보낸 건가요? 재밌네요. 이 오도가 또 이런 또 재미가 있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김영상 감독 입장에서는 뭐 한수 위라고 해야 됩니까? 워낙 수익기들이 강한 네. 감독들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럼 또 절묘한 또 이유가 있었네요. 네. 자, 바둑 내용도 팽팽하고 네네. 지금 이 장면 서로 끊긴 장면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백이 이쪽을 좀 공격형으로 나왔는데 보통 한번 좀 참아두고 다르게 그 다음에 노리게 되는데 변상일 선수는 바로 여기 끊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난전이 되죠. 다만 백이 흑이 이쪽에 대한 수비를 좀 두지 않고 바로 끊었기 때문에 흑 쪽에도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자. 1라운드에서 변상일 선수가 지긴 했습니다만 그때 두었던 대국이 1라운드 최고 명국이었다. 네. 졌습니다만 아주 좋은 내용 보여줬다는 평이 있었거든요. 많았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윤준상 선수와의 대국이었었죠. 네. 역대급 명승부였다는 설이 많았는데요. 사실 그런 바둑을 졌어도 그렇게 지면은 자신감이 생기죠. 네. 그래서 싸움을 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아주 그냥 스케일을 가장 크게 가는 것도 있고요. 조금 잘라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둬서 좀 약간 절반 줄여서 가면 안정감이 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좌하부구는 백이 붙여간다면 장문으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를 손 뺀다면 이건 의미가
좀 없죠.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뭐 두 집 손해가 뭐 대세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손해가 기분 좋을 리는 없습니다. 자, 지금 끊어가는 수 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이쪽을 이제 잡으면은 여기로 좀 선수를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네, 이제 이어주면은 선수를 연결한 거고 백 여기 두면은 연결했을 때 나중에 이쪽으로 맞게 되면은 네, 네 뛰어 나오게 되면은 수가 좀 백이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당하기 싫다면 백은 반대로 단수를 쳐야 될 텐데요. 네, 하지만 여기를 두면은 이쪽에 막히는 게 선수가 되고 막히는 게 선수가 된다면 흙이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생기는 여섯 집은 사는 궁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면 이제 사는 지금 보험을 들게 되니까 묘수 느낌인데요. 이거 이게 싫으면은 그냥 반발해 버려야 되는데 지금 네. 여기. 네, 그거 백도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두면 여기 당하고 이쪽 두면 여기를 당하니까 그걸 거스르려면 상대 반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자, 변상희 선수가 장고를 한 이유가 있었네요. 변상희 선수가 끄는 수가 이쪽을 받아야 된다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두면 여기, 여기 두면 막힌 게 선수가 되죠. 이쪽을 달려버리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을 흙도 받아주지 않고 여기 밀어버린 다음에 늘어서 두고 뭔가 받으면은 이쪽으로 또 파고들거든요. 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끊어간 변상일 선수 쪽에서는 네. 방금 보여주신 그 변화를 다 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되죠. 충분히 받아주는 거 아니면은 사람 심리상 손을 뺀다고 봐야 되는데 네.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두는 거는 흙이 득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느는 것도 선수가 아무것도 안 듣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 듣고 이거 당하면 모양이 더 사나워지죠. 그래서 아마 더 흙이 한 수 내친 거라면 더 싸우는 걸 보러 갈 텐데 백도 좀 이게 되면 둘 텐데 늘었을 때 좀 대비가 안 되면은 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백은 생각해야 됩니다. 좀 두 선수는 좀 저번 주에 열린 중국에서 열렸죠? 신야오베 세계 대회에서 나란히 지금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네. 상당히 흐름은 좀 좋은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이제는 예선전을 뚫는 것조차 어려워졌으니까요. 네. 중국이 뭐 실력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중국 내 본선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뭐 요즘엔 상금제다 보니까 네. 본선에 올라가야지만 상금을 받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 오르지 못한다면 네. 항공료와 네. 숙박비 뭐 이런 네. 등등해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해요. 네. 저도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이제 한번 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못 가게 하더라고요. 네. 참가비만 100만 원이라고 네. 봐야 되죠. 네. 자, 한승주 선수도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밀어가는 수. 좀 더 이쪽으로 막히면은 이제 여섯 집에 공도가 되니까 일단 그 부분을 지금 제압을 하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한 점을 받아야 하기는 하는 거죠. 네. 나란히
나란히 턱을 괴고 바둑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승주 선수와 변상일 선수 21세, 20세 한 살 차이가 나네요. 네. 일단 한승주 선수 입장에서 올해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입단은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네. 근데 좀 랭킹을 보면은 올해가 62위거든요. 근데 지금 2014년이 43위, 작년이 55. 좀 올해는 이번 달 60위가 가서 좀 아래로 위로 올라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아래로 네. 가고 있어요. 뭔가 하락세인데 올해 보여주지 못하면은 더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뭐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2014년도에 네. 퓨처스 리그의 전신인 락스타 리그에서 네네. 다승상과 우수 기사상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2015 시즌 킥스의 3지명으로 발탁이 되기도 네네. 했었고. 하지만 그 어떤 본격 무대에서 어떤 좀 성적이 이제 안정감을 잃어가면서 약간 좀 겉돈 느낌이 있고요. 네. 변상일 선수는 올해 좀 15승 5패.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작년 10월부터 따지면 승률이 76%, 뭐 다승도 굉장히 높고요. 아마 변상일 선수는 꾸준히 올라가는데 올해 아마 굉장히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 저 통째로 움직여 나갔습니다. 네. 네. 이게 묘수네요. 네. 이게 이쪽에 둬서 저 친구 선수가 되니까 이쪽을 나중에 두게 되면은 흙은 언제든지 사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아, 이 끊는 수는 글쎄요. 네. 변상일 선수가 나중에 한번 자랑할 만한 네, 그런 묘수로 둔 것 같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도 보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약간 좀 이제 내성적이고 말을 수가 좀 적어서 약간 좀 가까이가 좀 이게 뻘쭘하긴 한데 네. 핸드폰을 이렇게 뭘 보고 있는 거를 이게 가서 우연찮게 보면은 항상 네. 바둑을 보고 있어요. 뭐 어플로 바둑을 네. 연구를 하고 복기를 하고 하는데 네. 말수는 별로 없지만 바둑에 대한 질문을 네. 하면 대답을 잘해줍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재 국가대표팀에서는 이바둑 어려운 전투기는 하나 네네. 변상일 선수 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줬네요. 네. 지금은 딱 박빙인데 네. 그나마 흑에게 점수 준 게 이쪽에 흑의 돌이 좀 많으니까 향후 예측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변상일 선수가 아까 끊어둔 네. 수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는데 네네. 그 수로 인해서 좀 점수를 더 준 건 아닐까요? 아, 5대5에서 그 정도 올라갔습니까? 네. 어떨지는 네. 모르겠지만 일단 이 장면이 이 바둑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보여집니다. 좌중앙에서 이 두 선수가 어떤 현란한 네. 수익기들을 보여주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한승주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박진솔 선수와 최철환 선수 그리고 이창호 선수와 유수항 선수의 바둑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